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도 그렇게 까먹으셨어요? 아니, 시간 가는 걸 까먹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시간을 가는 거는 잘 몰라도 이제 밑에 동생들 크는 거 보거나 애기들 크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죠. 정말 빨리 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남의 군생활 진짜 빨리 그렇죠. 가죠. 그렇죠.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와? 벌써 제대했어? 남의 군생활. 맞아. 남의 군생 진짜 빨리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 레이크우드 얘기하다가 깜짝 놀란 게 맞아요. 우리가 사실 레이크우드 하면은 예전에 성아 씨하고 한번 맞아요. 쫙 리뷰 여러 편 몰아가지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리뷰 진행하고 되게 또 반갑게 같이 서로 맞아요. 인사하고 그때 이제 레이크우드를 정말 되게 열심히 여러 대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리뷰를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문서화를 해놓는데 양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게 문서화를 해놓은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봤는데 그때 성아 씨랑 한 게 안 보여가지고 맞아. 이게 왜 없지? 하고 찾아봤더니 3년 전에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 리뷰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그거 그 재작년 겨울 그리고 딱 넘어가고 그래서 3년인 거 아니야? 1년 정도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웬걸? 아니고 2월이에요. 2017년 2월에 올라왔어. 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2월 24일에 올라왔다라는 건 촬영은 그 전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만으로 3년이 된 거야. 맞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자 우리 반평생 동안 기타만 쳐온 우리 성악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견 기타리스트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3년 더 먹었으니까 이제는 반평생을 넘게 기타를 친 맞아요. 거의 뭐 기타 영감이죠. 이제 기타 영감 네, 됐어요. 성아 씨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같이 리뷰를 한지 3년이 됐는데, 벌써. 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야 진짜 뭔가 약간 감회가 새로운 수준이 아니고 약간 충격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망각인 겁니다. 찾아보고, 네. 이자뿐네 다. 이자뿐다. 다 이자뿐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레이크우드를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저희 문서에 남아 있는 건 2017년 정보는 남아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성아 씨와 함께했던 리뷰 여기다 저희가 카드로 달아드릴 테니까 예. 가서. 야 버즈비 섭외력 대단하다 정성화가 여기에 막 이때 그때 저희 많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반가워해 주셨고 충격받아 했었던 그 리뷰들 오랜만에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레이크우드는 사실 좋았던 기어들은 그때 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했어요. 가서 뭐 한번 몰아보고 오시면은 그 레이크우드가 왜 핑거스타일 기타로 굉장히 각광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늘 드림 기타 중에 하나로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게 또 레이크우드란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오시고요. 자 오늘은 좀 작은 기타를 해볼 거기 때문에 이게 레이크우드를 뭔가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레이크우드의 기본 코어에서 약간 서브 컨텐츠 같은 느낌의 기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서브 컨텐츠를 보시기 전에 가장 레이크우드에서 유명한 기타들 32, 35 요런 애들 가서 보고 오시면은 훨씬 더 맞아요. 요 기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최근에 했던 건 2018년 10월 29일 날 한 건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18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와, 충격적이죠. 충격적이다. 만으로 1년 반, 해수로 3년. 와우. 18년, 19년, 20년. 네, 와우. 충격적이죠. 3년. 네, 해수로 3년 차. 충격적이다. 자, 그때 있었던 M35CP가 정가 423만 5천 원, 할인가 381만 1천 원이었고요. 이게 흔히. 바디가 오크여가지고 저는 오크통 수리 굴러가는 소리. 헐크니 8.5, 8.0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M18CP 같은 경우에는 정가 336만 6천 원, 할인가 302만 9천 원짜리였는데 이게 명음씨가 자연 친화적인 기타. 저는 반건조 레이크우드 이렇게 해갖고 이때도 사실 메인 컨텐츠가 좀 아니었나 봐요. 저희가 레이크우드를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는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좀 짜게 나왔네요. 저희가 원래 레이크우드 늘 그 분무기 뿌린 것 같은 별가루 뿌린 샤랄라한 맞아요. 대음의 거의 최강자라고 생각하는 게 레이크우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게 만족이 되는 기타는 9점이 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2017년도 만으로 3년 된 리뷰 한번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레이크우드 본연의 소리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해볼 기타는요 사이즈가 작아요. 일단 콘서트인데 미니 기타고요. 93cm입니다. 93cm 미니 콘서트. 네, 그 C32 에디션 2019 에디션 이게 274만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이크우드는 전부 다 10% 할인가로 출시가 되는데 304만 4,500원에 건속가 274만원을 할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이죠.
전장은 93cm, 무게는 1.74kg, 두께 105mm, 구프레 뒤뜰레는 76mm, 쉐입은 콘서트인데 미니 콘서트예요. AAA 그레이드의 유러피언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는 인디안 로즈우드 역시 AAA 그레이드 무광으로 결이 엄청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픈포 세틴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반의 반광 정도 보입니다. 마호가니에게 레이크우드 프로튠 2 니켈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오픈형에 예쁜 버튼이 달려있네요.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4mm라 미니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핑거 스타일을 연주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판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스케일은 630mm 24.8인치. 픽업은 에랄백스의 앤썸 SL 픽업인데 이게 우리가 앤썸이 두 개 달려있잖아요. 볼륨 톤. 근데 이거는 볼륨밖에 없는 약간 작은 사이즈의 앤썸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죠. 기본적으로 가격이 270인데 그럼요. 좋아요. 딱 쳤을 때 그냥 어우 좋다 이런 느낌이 그쵸. 나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작은 기타들의 가장 안 좋은 점. 튜닝 밸런스. 그죠. 튜닝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 뭐 없잖아요 그런 거. 하이프렛에서 좀 한번 연주해 볼까요? 하이프렛에서? 네. 전혀 없죠. 피치에 없어요. 피치의 아쉬움 같은 거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이엔드 기타인 건 맞긴 맞는데 확실히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매력적인 것들을 좀만 크게 봤으면 좋겠는 완전 고해상도의 작은 모니터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좀 시원하게 보고 싶은 느낌이 좀 있죠. 레티나 디스플레이인데 인치수가 좀만 컸으면 좋겠는 느낌인 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타 중에 이게 최고가의 메인 기타라고 하면은 약간 그거는 활용도 면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그건 맞습니다. 미니 기타 자체가 원래 활용도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퀄리티는 정말 물론 비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 왜 비싼지는 알 정도의 퀄리티 나와요. 네, 충분히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가 작은 체감이 별로 안 느껴져서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좋아요. 네, 아르페지오가 더 좋습니다. 아르페지오가 더 좋다라는 느낌이 뭐 스트로크가 안 좋았다기보다 스트로크는 작은 티가 나는데 아르페지오는 작은 티가 안 나서 훨씬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앰프로 들어볼게요. 어쨌든 이것도 에랄백스입니다. 좋네. 이번에는 앰프 볼륨 조금 올리고 하이 살짝 들어볼게요. 하이 좀 더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조금 네. 무겁지 않아요? 네, 살짝 빼고 하이 좀 들고 살짝 샤방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오, 내추럴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사운드. 좋네요. 이 앤썸 SL 이거 되게 뭔가 엄청 효율적인 픽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조금 작아가지고 제가 다리를 이만큼 들어야 돼요. 네,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우크렐레. 앰프 사운드도 확실히 핑거 사운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깊이가
신비감이 느껴지네요. 분명히 핸디캡 같은 게 좀 느껴졌었는데 아르페지오에선 그런 핸디캡이 전혀 느껴지지 맞아요, 않기 때문에 맞아요. 확실히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래도 레이크우드는 레이크우드네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오랜만에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C32-2019 에디션이었고요. 명업쇼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그 뭐랄까 아까 이누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뭐 어차피 미니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걸 이제 작은 화면에서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미니 태블릿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미니 태블릿, 네, 좋습니다. 네, 이거 명업씨가 추천해주신 한 주평인데 괜찮네요. 이게 레이크우드 같은 감성은 있으나 작다란 느낌에서 나뭇가지는 아니고 풀 그래서 레이크 그라스 원래 이게 호수목이잖아요. 맞아. 호수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초. 네, 점수를 뜨면 8.5, 8.0. 네, 명호신 그래도 꽤 핑거 사운드가 생각하셨네요. 괜찮아서 맞아요. 네, 가격이 좀 비싸서 좀 이렇게 내릴까 네. 생각을 했다가 뭐 사운드 좋으니까 이러고. 사실 레이크우드가 왜 핑거스타일 기타로 그렇게 각광받는지 또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네, 또 맞아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일단은 사운드가 예쁘고 RR이 되게 잘 살아있게 좋은 해상도로 잘 나오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인데 이거보다 더 해상도가 밝은데 연주감이 되게 힘든 기타들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레이크우드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딱 쳤을 때 내가 되게 잘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주는 뭔가 이렇게 연주자를 북돋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연주감 자체가 되게 편하고 손에 착착 감기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핑거스타일 기타로서는 뭐 여전히 강력한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는 레이크우드의 M32 에디션 2019 보셨고요. 네, 좋은 거는 작은 모니터로 봐도 좋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레이크우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야마하의 다양한 시리즈들, 요 이제 X 시리즈들 저희가 야 이런 식으로 또 해본 건 처음인데 본 적은 없죠.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NCX, 그 다음에 APX, 그 다음에 CPX 이런 식의 구성으로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마하 X맨 시리즈요. 네, 다음 시간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